미안해요. 나 때문에 깼죠. 또 몰래 갑니까? 네? 회사 문제로 이런저런 자문을 받았지만 변호사님한테 이런 문제까지 의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 분야에 정통한 친구한테 부탁해뒀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보시죠. 김 대표님 아인지는 확인됐습니까? 곧 아이 찾으면 확인할 겁니다. 아이 찾으시면 일단 인지 절차를 밟아서 김 대표님 아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. 그 이후에는 양육권 소송을 할수 있어요.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? 이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엄마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현 상황은 김 대표님께 유리하진 않습니다. 내 아이인데 내가 데려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? 양육권을 얻는데 실패할 경우 면접 교섭권을 받아내서 아이 얼굴은 볼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혹시 내 아이를 딴 놈이 친자 입양하려고 하는 경우 내열하고 혹시 가능합니까? 반드시 생부한테 동의 얻어야 됩니다. 그놈 맘대로는 못한다 이거네요. 아이를 원하시면 아이 엄마와의 재결합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낮에는 정말 난처했었는데 공태경 씨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어요. 아이 보는 게 익숙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, 고마워요. 아이 이름이 왜 하늘입니까? 왜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?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고, 같이 있자고 약속했었잖아요. 왜 입을 딱 닫고 있습니까?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? 도대체 왜 울어요? 그렇게 울 거면 왜 떠났어요?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! 오현두 씨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까? 미안해요. 미안해요, 공태근 씨.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서 또 공태경 씨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. 앞으로 공태경 씨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. 갈게요. 가긴 어딜 가?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,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했는데. 공태경 씨,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, 진짜는 무사한지, 어디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,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. 또 날 혼자 남겨두고 지금 어딜 가는 거냐고. 무서워서 그랬어요. 김준하가 나타나면 양가 가족들도 공태경 씨도 힘들 게 뻔히 보여서, 나만 없으면 아무도 안 다치겠지. 나만 사라지면 되겠지. 난 오현두 씨가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. 그땐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. 김준하랑 살기도 싫고, 아이를 뺏기기도 싫고, 아이랑
내 생각만 했어요. 공태경 씨 생각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요. 상처 주고 화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. 이미 다 늦었어요.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. 오현우 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배려니까 거절하지 말아요.